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감부장 권대윤입니다. 오늘은 피싱마스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낚시터 지역인 비노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비노곤은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낚시를 하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낚싯대를 던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히어로디로 한번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에 따라서 시간들이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0분이 걸리는 요 크랭크로에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히어로디를 사라고 나오는데 저는 무료로 주는 다이아로 샀지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또 레어 낚싯대를 주기 때문에 그걸로 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노곤 같은 이제 낚시터에서 사냥을 하려면 또 낚싯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히어로디를 또 사는 것도 또 나쁜 선택은 아니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선택을 하셔서 게임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작 체험판을 한번 또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미노우를 한번 보스용 합성 미끼를 한번 던져볼까요? 자, 이제 다른 낚시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뭐 안개 호수나 뭐 여울 계곡에서 이제 보스 물고기를 잡았죠. 오늘은 이제 조개 해변과 비치 선착장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들을 다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 이름이 플래티넘 트레벨리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자, 미끼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미끼를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티넘 트래블리, 뭐 이제 자이언트 트래블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몸체 크기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온순하지만 경계심이 강하고 자신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격렬한 공격을 가한다. 산란기가 되면 몸체의 은빛이 감돌아서 플래티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개 해변의 도감을 완전히 채웠을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저는 이제 다 모았습니다. 한번 그럼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낚시하기 전에 밑밥을 뿌려줘야죠. 자, 이 잠수치 10인 걸로 봐서는 보스 물고기는 아닙니다. 플래티넘 트래블리가 아니네요. 자, 나비고기군요. 자, 이렇게 이제 낚싯대를 또 이렇게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수리를 안 하면 풀텐션이 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낚싯대는 중간중간 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피몰락이군요. 피싱마스터는 제가 직접 해보지만 뭐 과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트래블리가 나오지가 않네요. 이게 진짜 낚시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네임드 물고기가 잘 나오지 않고
좀 요런 게 실제 낚시와 좀 비슷한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냥 잘 나오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낚시터에서 하다 보면은 잡히는 고기만 잡히는데 요것도 좀 게임도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하게 맞춰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이거 실수했네요. 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공인가요? 네. 아, 도다리군요. 네. 맛있는 생선입니다. 아, 네. 한번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수치로 또 물고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도다리가 840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도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잠수치로 물고기를 또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673이면, 뭔지 모르겠네요. 나비고기인가요? 아니면 조피볼락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정갱이였군요. 네. 아, 이제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예, 55나 되네요. 아, 이거. 아, 이게 피가 차는군요. 예. 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깝네요. 아, 이번에 실패로 좀 알았습니다. 이게 피가 차는군요. 그냥 땡겨야 되겠습니다. 예.
자, 아까 기회였는데, 아, 안타깝네요. 자, 요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안 나오는군요. 자, 지금 10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요한 마리만 잡고 비농원에 가서 낚싯대를 이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낌표가 나와 있죠. 물고기를 다시 한번 해서 낚싯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진짜 좋은 게이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진짜 낚시터에 가면은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향한 것 같네요. 아, 아니군요. 아시안 아로와나였군요. 자, 다시 조개 해변에 가서 트레벨리를 한번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불가사리 잡히는군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이게 놓치면 다시 잡는 게좀 힘들긴 합니다. 아, 진짜 안 나오네요. 아, 미끼 많이 썼군요. 오, 예, 왔네요. 그냥 풀텐으로 계속해서 그냥 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플래티넘 트래블리드 잡았군요. 네. 자, 그래도 기념으로 이제 수족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래는 조개해변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플래티넘 트레벨리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날때 비치선 착장에 있는 또 보스 네임들을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피식마스터 영상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